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11월 달 고위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소설 음양옥지환 같이 지문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제목을 보면 음양옥지환. 옥지환은 말 그대로 옥으로 만든 반지, 가락지인데요. 여기 음양이 붙어 있으니까 아마 뭐 남자가 하나 가지고 있고 여자가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길잡이가 될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5번 맨 마지막 문제의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일대기 구조. 아, 그러면 영국의 일대기 하면 뭐 고귀한 혈통부터 해가지고 시련 극복, 조력자 뭐 결국 그런 얘기겠네요. 역시 그렇습니다. 영국 소설에서 주인공은 두 번의 위기를 겪는다. 첫 번째 위기는 개인적 차원의 위기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조력자를 만나게 된다. 아, 그럼 분명히 지문 안에 개인적 차원의 위기가 있을 것이고 또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조력자가 나와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적 차원의 위기. 뭐나마나 오랑캐가 쳐들어온다거나 그러겠죠.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을 발휘해 이를 극복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게 된다. 아마 뭐 뻔합니다. 높은 벼슬을 받거나 그러겠죠. 음양옥지화는 이러한 영웅 소설의 구조를 따르면서 영웅적 주인공으로 남장을 한 여성. 아, 또 이제 여성이 이렇게 남장을 한 그런 또 영웅 소설도 많이 나오죠. 바로 그런 일종의 남장 모티프 그런 것도 등장을 합니다. 남장을 한 여성이 등장하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렇게 길잡이를 잡고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문은요, 그 줄거리 요약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유시부터 나오네요. 유시대로 와요. 크게 화가 났다는 겁니다. 꾸짖어왈, 내 나의 좋은 말을 듣지 아니하니 어찌 자식의 도리이며. 아,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뭘 꾸짖는 것 같은데, 내 입으로 비록 강한 채 하나, 금이야 오늘 밤에 겁칙할 돌이 있으니. 겁칙이라고 하는 게뭐 겁을 주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위협하고 그런 뉘앙스일 것 같습니다. 겁칙할 돌이 있으니 내 그를 장차 어찌할 소냐, 이처럼 이르며 무수히 구박하고 돌아가거늘. 자기 자식을 이렇게 구박한다고 하는 거 아마 고전소설에 잘 나오는 계모가 아닐까 그런 추측이 듭니다. 네, 하여튼 소저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여기서 소저 아마 딱 느낌이 아마 소저가 여기 보기에서 나온 영웅 여주인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저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개구를 생각하더니 기웃고 수악이 들어와 가만히 말하여 왈 금야에 오늘 밤에 유택. 아마 유택이 아까 전에 계모인지 아니면 칠엄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까 대로에서 꾸짖은 그 유씨하고 아마 남매가 될 겁니다. 그 유택이 여차여차 하리니 소저는 바삐 피신할 방략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유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 소저를 괴롭힐 뭔가를 지금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저가 이 말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아무리 할줄 모르다가 문득 부친의 유서를 생각하고 급히 떼어보니 하였으되. 자, 부친의 유서. 자, 아버지 유서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너의 계모 유씨. 아, 유씨가 역시 계모였군요. 너의 계모 유씨는 본디 착하지 못한지라 만일 너를 핍박하는 일이 있거든 남복을 하고, 즉 남장하고요, 남복을 개착하고 매화산 숭령관을 찾아가면 자연 구할 사람이 있으리라. 역시 자연 구할 사람, 당연히 보기에 나온 조력자겠네요. 하였군을 소저가 간필에 즉시 십이 춘매를 불러 수말을 이르고, 수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머리수 끝말이니까 뭐 일의 사연의 자처지종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바삐 남복을 고쳐 입고 후원물을 열고 달아나니라. 차야에 이제 그다음 밤에 유택이 유씨의 말을 듣고 밤들기를 기다려 가만히 소저의 침소를 담으러 넘어 돌입하니. 바로 이런 게 이제 보기에 나왔던 개인적 위기가 되겠네요. 예, 돌입하니 사창에 등불이 희미하고 인적이 고요하거늘.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저의 형형이 없는지라. 벌써 도망가고 없죠. 대경 실색하여. 여기서 아까 유씨는 대로했고요, 크게 화가 났고 여기 대경은 크게 놀란 거죠. 대경 실색하여 꾸지 무료히 돌아와 유씨에게 A. 여기 스몰 A가 나중에 44번에 나옵니다. 이 사연 즉그 소저가 도망갔다는 얘기겠죠. 이 사연을 전하니 유씨 또한 놀라며 소저의 도망함을 통하니 여기더라. 여기서 일단 이 사연 즉 소저가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44번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4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44번 일단 A, 이 사연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A에는 청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A에서 청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청자는 A에서 청자는요, 유씨입니다, 유씨. 네, 유택하고 남매 관계에 있는 유씨입니다. 그런데 유씨를 위험에 빠뜨린 내용이 아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1번 땡이고요. 2번, 몇 B, 2번은 B고 3번입니다. A에는 청자가 원했던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자, 소저가 도망가 버린 거는 청자, 유씨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죠. 요것도 3번 땡. 일단 A에서 땡입니다. 4번. B는 A와 달리니까 A는 청자를 회유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되겠죠. 요건 일단 A는 맞겠습니다. A와 달리니까요, 청자를 회유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A는 맞습니다. 5번. A에는 모두 청자가 알지 못했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맞겠네요. 자, 바로 소저가 도망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유씨, 청자가 알지 못했죠. 일단 A는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답이 될 만한 후보는 지금 4번, 5번, 그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차설, 화소조가, 자, 여기 소조의 성씨가 나왔습니다. 화소조. 그래서 결국 이, 여기 주인공 화소조가 본명이 화수영입니다. 화수영. 화소조가 춘매를 데리고 길에 올라 태화산을 찾아갈 때, 아까 아버지 유서가 태화산 숭령관 찾아가라고 그랬죠. 여러 날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산천은 수려하고 경계 절승하거늘 노주가 길가에 앉아 쉬더니 문득 한 노파가 광우리 옆에 끼고 내려오거늘 춘매가 나아가 예하고 문왈. 자, 물었습니다. 우리는 태화산을 찾아가더니 길을 알지 못하여 감히 문나니 바라건대 노랑은 밝히 가르치소서 하더니 이제 노파가 황망히 답니하며 왈 이산이 곧 태화산이오니와 양위공자는 누굴 찾아 이에 이르뇨. 자, 여기서요 양위공자 지금 그 화소조가 남장을 한건 알겠는데 지금 춘매까지 같이 남장을 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노파는 지금 둘다두명다 지금 공자 남자로 그렇게 알고서 지금 공자라고 호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다 지금 남장을 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화소조뿐만이 아니고 춘매까지 남장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주 사람으로 숭령관을 찾아가노라. 노파가 왈 연즉 벽화선자를 찾아가시는도다. 소자가 문왈 벽화선자는 어떤 사람이요? 자, 벽화선자 딱 조력자 느낌이 납니다. 저 숭령관은 송나라 진종 황제 시절에 지은 도관이요. 그 가운데 수십 명 여관이 있어 선술을 공부하더니 10년 전에 벽화선자가 서천으로부터조차 수도하며 여관 등을 가르침에 학술이 고명하여 능히 단사를 화하여 황금을 만든다 하더이다. 뭐 한자가 많긴 하는데 결국 황금 만든다. 결국 이 사람 조력자는 조력자고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조력자. 금방 뽑히 나온 그 인물이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벽화선자. 여기서 잠깐 그이 배경은 지금 명나라 시대가 배경이고요. 여기서 송나라 진종 황제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역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송나라 진종 황제가요, 송나라 3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10세기 말에 즉위를 했는데 이 송나라 진종 황제 하면 또 유명한 게요, 이 전현의 맹학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그 고려 권한 전쟁 TV 드라마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바로 그 중에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송나라와 권한과 이렇게 화친을 맺은 얘기. 바로 1004년. 딱 동아시아사에서 연도 여기 딱 좋습니다. 1004년에 이렇게 송나라하고 거란하고 전쟁하다가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 화친을 가리켜서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거란이 송나라를 형님으로 섬기되 그건 뭐 일단 형식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송나라가 거란한테 막대한 비단하고 은 같은 세폐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화친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경제적으로 많이 송나라가 불리함을 겪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그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에도 그 거란 황제, 즉 거란 2차 침입할 때 황제 야율 용사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 그 전에는 다그 야율 용사 황제 모친이 소태후 모친이 다 이런 대외 정벌이라든지 주로 국정을 주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란의 황제의 어머니 소태후를 그 송나라 황제가 숙모로 섬기기로, 그러니까 송나라 황제하고 거란 야율용사 황제하고 일단 형제 관계를 맺기로 했으니까 거란 황제의 어머니는 숙모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황제가 거란 황제 어머니 소태후를 숙모로 그렇게 모시기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세폐를 갖다 바치고, 다만 이제 명분상 허울 좋은 명분상 송나라가 형이고 거란이 동생이고 그런 화친을 맺은 게 전년의 맹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또 요새 고려 거란 전쟁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 나오는 거란이 얼마나 셌으면 이렇게 송나라가 이런 내용의 불리한 내용으로 화친을 할 정도인가 그런 걸또알수 있는 전년의 맹약 같이 봤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지금 숙령관 도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소저가 이 말을 듣고 대의, 아까 대로는 크게 화난 거, 대경은 놀란 거, 대의는 크게 기뻐하는 거죠. 대의하여 즉시 노파를 작별하고 산상을 향하여 수리를 행하니 상운 채무, 여기 한자 보더라도 구름하고 안개입니다. 상운 채무가 잠긴 곳에 일주한 누각이 반공에 표묘하여 굳이 뭐 각주 볼 필요도 없이요. 바로 이거 제가 썼듯이 환상적으로 지금 배경,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표묘하며 창송 취죽이 우르르한 곳에 청악 백록이 무리지어 왕래하며 종경소리 을미 들리니 뭐 시각적, 청각적 묘사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진지 삼산 별개 요 신선 동천이라 뭐 한자가 어렵긴 합니다만 딱 봐도 이 환상적으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나아가 도관 앞에 다다르니 두어 여관이 화잠 채의로 나와 맞으며 왈 그대 등은 태주로서 오시는 소조가 경문할 여관이 어찌 아느뇨.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 올지 알고 있었다 그런 뜻이겠죠. 여관이 미소할 우리 선생, 즉 벽화선자겠죠. 우리 선생이 말씀하시되 오늘 미시에 태주 귀객 양은 바로 화소조하고 춘매죠. 양인이 오리라 하시기로 아노라. 역시 이렇게 딱 예견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 벽화선자 조력자께서는 초월적 능력을 가졌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받고 그다음에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보겠는데 그래도 그 전에 그이 중략 앞에만 가지고 풀수 있는 부분 있는지 한번 내용일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3번 내용물 침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1번 화소조에 붙이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죠. 유 씨가 본래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딸을 염려해서 유서에 그런 내용 남겼죠. 1번 맞습니다. 2번 화소조와 춘매는 태화산에서 노파를 만나게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뭐그 중략 부분 이후네요. 일단 2번까지 맞았고요. 그다음 보기가 있었던 45번으로 가겠습니다. 45번이 오답률이 58%를 넘어갔는데요. 아마 그이 문제 세트에 1번부터 15번까지 화법, 작문, 문법 파트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시간을 쫓겨서 오답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선지. 유 씨가 소저를 무수히 구박하여 소저가 집을 떠나게 된다는 것에서 주인공이 개인적 위기가 계모에 의해 가족 내 갈등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일단 1번 맞겠습니다. 2번 선지. 소저가 유택을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남장 했죠. 남장을 생각해낸 것에서, 소저가 이걸 남장을 생각한 것은 아니죠. 남장은 소저가 아이디어 떠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유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계모가 뭐 이렇게 성격이 나쁘니까, 뭐라고 써 있죠? 너의 계모가 본디 착하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너를 핍박하는 일이 있거든 남복하라. 그렇게 그건 아빠의 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소호자가 생각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벌써 적절하지 않은 거답 나왔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생각해낸 것에서 틀렸고요. 주인공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뭐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고 할까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남장을 생각한 것이 소호자가 아니고 아빠 유서에 써져 있는 글이기 때문에 벌써 이번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을 골랐습니다. 근데 다른 오답들이 뭐 나머지 선지들 골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아마 상당히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정확히 이해할 시간이 없어서 좀 오답률이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답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번 3번 선지 보겠습니다. 부친의 유서에 따라 찾아간 벽화선자가 이미 소저가 올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서 주인공이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조력자 만나게 된것 확인. 역시 이것도 맞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충분히 중략 앞인데 이미 벌써 답은 나왔네요. 하여튼 중략 이후 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중략 부분은요, 벽화선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화소조와 춘매, 아마 둘다 지금 남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과거에 급제를 했죠. 엄답이 명나라를 침략하자, 이를 막기 위해 출병한다. 아까 보기에 일단 개인적 위기도 있지만 또두 번째 위기, 국가적 위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국가적 위기네요. 네, 외적이 침입해 왔다는 거. 자, 선봉장 경태 대로하여. 자, 경태가 어느 편인가 좀맨 처음엔 잘 파악이 안될 수도 있는데 결국 뒤에 읽어보면은 이렇게 명진 장조리 상원 낙담하여. 이거 경태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 진영의 장졸들이 이렇게 낙담하니까 경태는 명나라 장수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보장 경태가 대로하여 창을 두르며 말을 놓아 소랑자로 더불어. 자, 소랑자 꼭 여자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 외적의 장수입니다. 소랑자로 더불어 어우러져 싸워 시비하베 칼소리 쟁여나며 경태의 머리 금광을 쫓아 떨어지니 명진 장조리 상원 낙담하여 감히 싸울 자가 없는지라. 소랑자 크게 위처할 명제 명나라 황제죠. 명제는 빨리 항복하여 잔명 남은 수명을 보전하라 하니 상이 방성 대곡하시고 좌우 제신이 여러 신하들이 서로 붙들고 통곡하니 그 경색의 처량함을 차마 보지 못할러라. 바로 이 부분이네요. 차마 보지 못할러라. 역시 고전소설에 서술자 개입 안 나올 수가 없죠. 서술자 개입, 서술자 논평. 네, 이렇게 마치 관객이 중간에 끼어든 것처럼 지금 차마 보지 못할러라. 그런 풍경을 서술자 입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서술자 개입 딱 나왔습니다. 각설, 화원수. 자, 아까 화원수가 화소조가 남장을 했죠. 화원수입니다. 여주인공 화소조입니다. 매시랑, 아마 매시랑이 아마 춘매인 것 같습니다. 춘매. 네, 매시랑으로 더불어 분사를 거느려 대동부 성화에 이르러 보니, 자, 뭐, 요번 세트에는 뭐 그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만 또 이렇게 장소 이동에 따라 가지고 또 내용일지 문제를 물을 수도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화원수하고 매시랑이 대동부 성화에 왔습니다. 왔더니 적장은 소낙자가 아니요. 이에 천목탑이다. 네. 지금 상대할 적장은 천목탑입니다. 원수가 대로 크게 화가 나서 노하여 말을 내몰아 천목탑과 싸워 일합에 그 머리를 베니. 네, 천목탑 죽었습니다. 여중이 사산 분괴하거늘 원수가 성에 들어가 쉬더니 이길 다음날 효두에 탄마가 보화되. 탄마는 뭐 정찰병 같은 거죠. 말을 타고 정찰 나갔던 정찰병이겠습니다. 탄마가 보화되 거야에 지난밤에 적병이 선화부를 함몰하고 천자는 어디로 가신지 모른다 하거늘 원수가 대경 깜짝 놀라 매총병 떨어왈. 여기 매총병은 아마 여기 매실랑이랑 같이 춘매일 겁니다. 맷자가 들어가니까 춘매일 것이고 벼슬에 따라가지고 매시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매총병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지금 대동부 성하고요. 네, 하여튼 적병이 지금 선화부를 함몰시켰다고 하고요. 네, 자 일단 그 화소조가 뭐라고 하나 보겠습니다. 화원수가 내그
내 그릇 소낭자의 개구의 소가 이곳에 왔는지라. 이곳이 지금 대동부 성갑니다. 이곳에 왔는지라. 이제 내 단기로, 내가 혼자 그냥 말 타고 가겠다는 거죠. 내 단기로 먼저가 황상을 구하리니 사제는 군사를 건네. 사제가 매총병을 말하는 거겠죠. 군사를 거느려 뒤를 쫓아오라 했습니다. 네, 위로 올라갑니다. 하고 급히 말을 달려 선화부를 향하여 오더니 지금 대동부 성화에서 선화부로 옮겼습니다. 길에서 피난하던 백성을 만나 천자의 소식을 물으니 대답하되, 자, 백성이 하는 말, 자, 자기가 지난밤 삼경에 적병이 선화부를 파함해 천자가 서문을 떠나 백하로 갔다 하거늘, 자, 그렇게 백성이 황제의 행방을 알려줬습니다. 원수가 이 말, 즉 바로 황제의 행방을 알려준 말이죠. 이 말, 이것도 44번 문제 있으니까 한번 44번 문제 들어가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A, 이 사연에서 4번하고 5번이 지금 정답 후보였으니까 4번, 5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B에는요, B에는 청자를 회유하려는 의도 포함되어 있다. 자, 아까 A에서 청자는 유씨였고요. 네, B의 청자는 누굽니까? 자, 백성이 지금 화원수한테 하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여기 B의 청자는, 지금 B의 청자는 백성이 화수죠. 화원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 백성이 하는 말이 화원수를 회유하려는 의도가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네, 4번도 아니고 결국 답은 5번이겠네요. B에는 모두 청자가 알지 못했던 정보가 포함됐다. 이것도 맞습니다. 바로 B에는 화원수가 모르는 거 어떤 정보입니까? 바로 천자가 이렇게 백하로 가셨다. 그런 천자의 행방이죠. 네, 황제의 행방은 화원수가 알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래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다 청자가 알지 못했던 정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 확실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선지 잠깐 가볍게 보면 1번 아까 했고요. 2번 B에는 청자를 염려. 자, 백성들이 이 화소전, 화원수 염려하는 내용 전혀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천자가 어디로 갔다. 팩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3번. 그 B는요, 청자가 원했던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물론 그건 맞겠죠. B와 달리니까 이렇게 황제가 쫓겨가지고 어디 백하로 가셨다. 그거는 청자, 그 화원수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겠죠. 뭐 일단 B는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A에서 확실히 틀렸습니다. 네. 다시 44번 이렇게 정답 확인하고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원수가 천자의 행방을 알았습니다. 천지 아득하여 빨리 행하여 백하에 다다르니, 네, 천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과연 천자가 여러 겹에 쌓여 10분 위태하신지라 원수가 분노하여 소리를 크게 지르며 자전금을 둘러 적진을 지쳐 들어가며 적장과 적조를 썩은 풀 베듯하니 적진 장졸이 불우지별을 만나 사면으로 흩어지는지라. 역시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장 천목탑. 아까 전에 봤죠? 천목탑 나왔습니다. 대로하여 창을 둘러 원수를 맞아 싸워 사오합에 원수의 칼이 빗나며 천목탑이 참이 머리 땅에 떨어지는데, 천목탑도 죽었습니다. 소낭자와 엄담, 아까 그 적장 이름이 소낭자 엄담 나왔습니다. 이를 보고 분기충천하여 일시에 내달아 원수와 더불어 싸우더니 문득 함성이 대전하여 매총병, 역시 매총병 춘매죠. 매총병의 군마가 이르러 엄살하니 소낭자와 엄담이 군을 거두어 돌아가거든요. 자, 여기서 혹시 내용물체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까 천목탑은 죽었고요. 근데 소낭자하고 엄담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갔습니다. 군을 거두어 돌아가거늘 원수와 총병이 천자를 구하여 메시고 대동부로 향하여, 아까 처음에 그 화원수가 있던 곳이 대동부였지 않습니까? 다시 대동부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동부로 향하여 갈새 헤어졌던 장졸이 찾아 모이거늘 성에 들어가 군마를 정돈하고 상이 황제죠. 원수 떠러 왈 경은 하늘이 명실을 위하여, 명실 명나라 황실을 위하여 내리신 사람이로다 하시고, 이에 그 벼슬을 뭐 문양각태 학사 겸 천하 병마 대도독을 하뭐 아주 거창합니다. 그리고 또 매총병 춘미한테는 병부상서 겸 부도독을 하이시고 금백을 후히 상사하시니, 바로 이것이 아까 보기에 나왔던 이렇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룬 부분이죠. 높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 고사하되 상이 불륜하시다. 이렇게 해서 아주 해피엔딩으로 가는 것처럼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지문 읽어보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42번인데요. 야, 이게 오답률이 62%를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서술상 특징 물어보는 건데, 답은 딱 1번에 보이네요. 근데 서술자 개입. 아까 전에 그 경색의 처량함을 참아 보지 못하를 못 못할러라. 바로 서술적 개입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전소설에 서술적 개입 없는 게 거의 없죠. 답은 1번이 거의 확실한데, 아마 이것도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막 지금 서술적 개입이 어디가 있나 좀 찾느라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런 거는 시간이 없으면 가장 정답으로 유력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럼 찾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그냥 1번으로 찍고 다른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 서술적 개입 아까 지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답은 1번이고, 다 2번 선지. 예화를 열고 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1번 다음으로 많이 오답으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화를 열고 하는 방식으로 인물 성격, 이거는 바로 이런 거죠. 뭐이 사람 성격은 이런 건데, 그 예를 들자면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다, 또 그다음에 또 이런 적도 있었다, 또 이런 적도 있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짧게 짧게 그렇게 열거하는 방식을 해야지 이런
2번 선지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그냥 쭉 줄거리만 쭉 서사만 이어져 있지 이렇게 이런 성격이 이어서 이런 적도 있었다 그런 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번 땡입니다. 3번 대화 삽입된 노래도 지금 없었고요. 그리고 4번 인물의 외양 과장 등이 뭐죠? 자 묘사가 뭐 있긴 있었죠. 그 아주 좀 환상적인 공간적 배경 그걸 좀 과장되게 묘사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공간적 배경을 묘사한 거지 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5번 우화적 기법도 없었고요. 또 당대 현실 비판 더더욱 없었습니다. 답은 1번 확실합니다. 그다음 43번 가겠습니다. 네, 43번 적절하지 않은 거 내용일지 문제인데요. 아까 1번, 2번 선지에는 답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중략 부분 이후에서 답이 나와 있겠죠. 3번 선지 보겠습니다. 손왕자는 경태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손왕자는 적장입니다. 경태는 명나라 장수고요. 싸움에서 이기는 명제 항복 요건다. 이거 맞았죠? 명제는 빨리 항복하여 잔명을 보존하라. 3번 맞았고요. 4번 손왕자의 계교에 속아 원수는 자, 일단 화원수가 손왕자 계교에 속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속아서 원수는 대동부 성하를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동부 성하로 온 거죠. 네, 바로 이 뒤가 틀렸네요. 대동부 성하로 왔습니다. came. 네, 떠난 것이 아니고 대동부 성하로 왔습니다. 네, 근데 천자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죠. 네, 답은 4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았습니다. 네, 마지막 5번을 보겠습니다. 소랑저 엄답 적장들이죠. 매청병의 군마가 나타나는데 물러나게 된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네, 4번 확실하고 마지막 보기가 나와 있는 45번을 보겠습니다. 45번 이미 답은 2번 확실히 나왔습니다만 나머지 4번 5번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원수가 적장과 적조를 순식간에 무찌르고 천자를 구한다는 것에서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바탕으로 영웅적 면모를 발휘함을 확인. 이것도 당연히 맞고요. 5번 선지 천자가 하늘이 명시를 위하여 낸 사람이라며 원수에게 벼슬을 하사한다는 것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한 주인공이 사회적 성취를 얻게 됨을 확인할 수 있는. 이것도 맞습니다. 네, 답은 2번 확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문 읽기와 문제 풀이 마쳤고요. 근데 일단 제목이 음양 옥지환이 제목인데 아니 대체 옥가락지는 어디 나오고 그리고 여주인공이 있는데 양 남자 주인공이 어디 있는지 좀 약간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지문에서만 옥지환 옥가락지가 안 나올 뿐이지 상당히 이 서사 전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중요한 구실을 하죠. 서사를 이어주는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음양 옥지환 줄거리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 그대로 옷가락질을 매개로 해서 하늘이 정해준 배필을 찾아 헤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있고 여자 주인공도 있겠죠. 먼저 바로 여자 주인공이 우리 지문 나왔던 화수영, 화소조입니다. 원래 천상의 선녀였는데 옥황상제한테 죄를 얻었습니다. 득죄하고 이제 그늘 음자가 새겨진 옷가락질을 가지고 이제 딱 적강 땅으로 인간 세계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부상서 벼슬을 여기만 화만수라는 사람의 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웅의 일대기라고 하니까 그 영웅의 일대기 항상 처음 출발은 고귀한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 딸로 태어나니까 역시 고귀한 혈통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은요 이 궁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역시 이 사람 역시 본래 천상계에서 뭐 문장 성문 뭐 그런 선관이었습니다. 선관이었는데 역시 그 여주인공처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득죄를 하고 옥황상제한테 득죄한 다음에 이제 역시 그 죄로 그 여기 또 하나 그뭐 부처님이 나오는데요.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 칠보암 그 부처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벼양자 남자니까 벼양자가 새겨진 그 옷가락지를 가지고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에서 그 시랑이라는 벼슬을 지낸 이목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역시 고귀한 혈통이네요. 그런데 이제 서로 따로따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가 이 남녀 주인공이 이제 각각 시련을 겪습니다. 아까 그 계모한테 그렇게 핍박받는 시련, 요번 지문에 나왔었죠. 이 여주인공은 각각 시련을 겪다가 각각 또 이렇게 전쟁에서 무공을 세우고 또 회군하던 중에 서로 만나가지고 그 옷가락질을 이제 서로 알아보고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높은 벼슬에 올라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겠죠. 자, 그러면 아니 황제한테 원래 여성이 남장을 하고 황제한테 남자라고 속였는데 그것도 정말 큰 죄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역시 그점 역시 해피엔딩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그 화소자가 임금을 속인 죄도 용서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거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